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소속의 자유한국당 당원 이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정규재 GPD 운영하는 1등 우파 유튜브 방송 팬앤드 마이크에 출연을 했거든요. 35분 정도 되는 방송이 업로드 됐는데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2018년 9월 14일이었죠. 문재인 정부가 제주 예민 난민 중 23명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를 벗어나서 한반도 본토로 상륙할 수 있고 서울 시내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옳소!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정부도 상륙할 수 있고 서울 시내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옳소!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정부는 이 사람들이 임산부, 약자, 총상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피해자라고 자꾸 포장을 하면서 감성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들이 항상 즐겨하는 약자, 소수자 프레이밍 쓰지 않습니까? 옳소! 이런 식의 불쌍한 사람, 약자 감성팔이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방식 아닙니까? 아닌군. 세월호 유가족 불쌍하다면서 몇 억씩 보상금 주고 그거 정당화하고 유공자 명단도 공개 안 하면서 청년들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는 게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옳소! 제 동생이 7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 왜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산점 받는지 사실 공시생을 동생으로 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핑계를 대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치를 사각지대부터 조금씩 무너뜨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나라의 질서를 와해하는 것이 저들의 유일한 목적이다. 3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들의 저런 시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이 모를까요? 알죠. 다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못하는 것이 이미 상수예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게 잘해야 이런 지지율을 받아먹을 수가 있는데 잘합니까? 못해요. 지금 지지율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20% 못 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고 살고 싶으면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난민 반대 서명 몇 명 서명했습니까? 71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고 서명자 숫자예요. 국민들이 문재인 때문에 죽어가니까 살고 싶어서 자유한국당 보고 너네 하도 못하니까 잘하는 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답을 가르쳐주는데 정해진 답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경신주! 정치인들 지능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슬람, 예멘, 난민 반대를 정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사회 투쟁을 해서라도 법사위를 뚫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행히 김진태 의원과 조경태 의원님이 나섰고 전희경 의원님 등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 자유한국당 주류입니까? 소수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도부, 자유한국당 지도부, 이분들이 맞는 얘기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갇히면 당이 희망이 없다느니 하면서 김진태 의원님한테 반박당하고 어? 맨날 그렇게 정신승리성 논평하면서 속발이고 있습니다! 조영태 의원님이 난민 반대 카페라 우파 맘카페에서 인기 진짜 많고 요즘 김진태 의원님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보면 다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김진태 동영상 나오면 인기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올바른 말 한다! 그게 그분들이 민심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써! 그만큼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잘하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지지할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당 정치인들 속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통합이 안 되니까 나도 기회만 잘 보면 내가 뭐 하면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까? 벌써! 이게 정치인이 할 생각입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보수 우파가 무너졌고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출산 주도 성장이니 김어준이 하는 방송에 나와서 한국당 정치인들이 꺼지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답답해서 5.16 쿠데타 일으켰을 때 장면 내각만 망했습니까? 기존의 보신주의적인 정치인들도 다 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자기 몸 지키기 급급한 정치인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셔야 합니다. 민심에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다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이미 열차는 흘러가고 있고 당신들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심에 탁상한다면 지금이라도 1등석은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